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경찰에 넘겨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의혹만 이렇게 6가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이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맡고 있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는 모두 6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등 지난해부터 잇따라 고발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동안 수사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사 중립성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선 닷새가 지난 오늘 경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갈순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렬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최 청장은 이재명 전 지사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은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로 이첩됐고, 경찰은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해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친정부 성향으로 꼽혔던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넘겨봤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당선인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지난해 12월 양평군청 압수수색 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